여러분은 브라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바, 축구, 아마존. 브라질에 10년 살면서 잘 알지 못했던 브라질에 대한 애정이 싹 트면서 브라질을 좀 더 알고 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브라질을 좀 더 조명해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브라질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 삼바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명 카니발이라고 하죠. 브라질의 카니발 역사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사순절 전 카니발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카니발은 말 그대로 안녕 고기야 잘 가라 이것을 의미하는 까르니발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이후 카니발이란 용어는 사순절이라고 알려진 사순 40일 금요기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금욕을 하는 기간,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카니발은 모든 야생적인 파티와 삼바 음악을 제외하고는 남아메리카의 카니발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이탈리아 카니발은 흥겨운 여흥과 음악이 동반되는 단순한 의상축제였습니다. 카니발은 처음에는 스페인, 프랑스, 다른 유럽 국가들로 퍼져나갔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러 포르투갈과 브라질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카니발의 관심은 유럽에서 유래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브라질 카니발에서는 아프리카 영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카니발 역사는 이것이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으로 인해 카니발은 마을 주변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포함한 부족의 관행을 변형시켰는데 이는 실제로 이 지역의 모든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하 행사 동안 의상과 부족 가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은 또한 많은 아프리카 의상에 사용됐으며 이것은 현대 브라질 카니발의 중요한 요소인 부활과 영혼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프라사온제와 시다데 노바와 같은 곳이 삼바 춤과 음악의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카니발 역사에는 1600년대에 남아메리카에서 노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브라질에 온 노예들은 그들의 문화와 음악에 대한 사랑을 카니발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앙골라와 서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브라질 현지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삼바에 대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삼바는 브라질 카니발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카니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삼바가 브라질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1920년대 초에 일어났습니다. 춤이든 음악이든 삼바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 시작했고 클럽과 그룹을 결성하여 삼바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향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Saber como vem a Inocentes de Belfor Roxo. Tá aqui, olha, presidente Reginaldo Gomes, carnavalesco Wagner Gonçalves, diretor de carnaval Valdir Gomes, diretor de harmonia o Saulo Tinoco, intérpretes Tiago Brito e Bantuir e o enredo As Sete Confluências do Rio Ram. Coreia do Sul, 50 anos de imigração no Brasil, são 27 alas no total. 7 alegorias, 4 mil componentes e as cores vermelho, azul e branco. We'll be right back.
브라질에는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현지에는 말하기 어려우며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한인회는 201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삼바 학교 이노센테스 데 벨포르도 호쇼와 2013년 이후 카니발의 주제를 한국, 한국인 그리고 이민 50주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삼바 학교는 카니발 A그룹에 속한 학교로 카니발 메인 행사에 참가하는 그룹입니다. 2013년 뉴욕 카니발에서 약 5,000명의 무용수들과 한국적인 상징물들로 장식한 차량을 이끌고 카니발 본 행사에게 참가하게 되는데 교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바는 매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언제 다시 이 삼바가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21년에는 삼바가 개최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브라질과 중남미와 관련한 내용들로 여러분과 계속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